서두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치유적 치료라고 해서 이거는 보통 회복을 결정하는 치료가 아닌데 이제 완치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수의학과 인의학이 크게 다른 완치의 개념을 다르게 쓰고 있는데 사람에서의 완치 개념은 5년 정도의 생존율을 가지고 살았으면 더 이상 이 종양에 의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치라는 판정을 내리는 거죠. 근데 수의학은 좀 다릅니다. 완치라는 판정의 기준은 현재 환자의 몸 상태에서 종양이 다 제거된 상태만을 한정적으로 얘기해요. 완치라는 의미가. 그래서 종양이 몸에 없어진 상태만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적은 퍼센테이지가 1년 3존 생존율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우리 지금 종양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받는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이렇게 생존율을 높게 얘기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종양 자체가. 생물학적 시기가 되게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종양이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 다음 목표는 보조치료를 하는 거죠. 종양이 다시 재발할 때 얼마큼 긴 시간에 재발할 건지 그리고 재발을 했다라면 바로 뭔가를 할 건지 아니면 시차를 두고 또 할 건지 이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처음부터 종양 자체를 다 제거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보조치료를 해야 되겠죠. 이 보조치료가 굉장히 보호자님들이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조치료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종양을 다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환자의 유지를 위해서 보조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 목적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종양을 완전하게 절제하를 위해서 사전 단계로 보조치료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미 종양이 종양 자체로 염증이 되게 많이 퍼졌을 때 이 염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종양을 케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종양에 대한 공격을 뭐든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화학항암을 할 수도 있고 방사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1, 2회 정도에서 성과가 좋으면 수술적으로 절제를 하든지 아니면 방사선을 덧재든지 대부분 이런 형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개념이 굉장히 많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봐야 돼. 시도를 해보고 나서 평가를 한 다음에 다시 뒤로 물러서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가든지를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 완치, 우리가 종양을 다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종양은 사실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안치료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호스피스라고 주로 얘기하고 우리 지금 반려동물은 이제 호스피스라고 얘기하죠. 제가 수술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수술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가능하다면 종양은 단시간 내 사이즈나 제거를 할 수가 제일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수술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고 수술을 저희가 보통은 이 익스텐시브 익시전이라고 해서 완전 절제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수술도 보시면은 결국은 이렇게 불완전 절제를 하게 되거든요. 불완전 절제를 할 때는 너무나 환자의 상태가 완전 절제를 하기 어려운 상태인 거죠. 선택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발가락에 종괴가 생겼어요. 완전 절제하기 어렵겠죠. 발가락이라면 아까 제가 얘기드렸듯 2cm를 절제를 해내야 돼요. 2cm를 떼어낼 조직이 없잖아요. 어찌됐든 얘는 불완전 절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불완전 절제만 할 건지 완전 절제는 할 수 있겠죠. 관절 위에서 절단술을 하는 것도. 근데 현재까지는 절단술을 보호자분들이 선택하는 빈도가 적어요. 수의사들도 사실은 멈칫멈칫 할 수밖에 없어요. 절단술. 왜냐하면 분명히 삶의 질이 정상이기는 어렵잖아요. 뒷다리인 경우는 그래도 삶의 질이 굉장히 나쁘진 않아요. 강아지들은 4지로 걷지만 앞다리 쪽으로 무게중심이 조금 더 6대 4 정도로 더 많기 때문에 앞다리가 있으면 어느 정도 활동은 다 되죠. 근데 뒷다리가 좀 불편하면 이제 보호자님이 보시기에는 좀 나빠. 왜냐하면 배뇨나 배변을 할 때 얘가 이게 적응될 때까지는 분명히 이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절단술을 결정을 할 때 이게 극심한 통증들이 처음엔 다 있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수술도 다 통증이 있겠지만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는 더 손상이 심하죠. 그러면 이 환자가 기저 증상으로 이미 경련을 한다거나 심장병이 있으면 이 페인 컨트롤을 이후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극복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사전적으로 저희가 얼만큼 많이 통증과 관련된 처치를 미리 준비를 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먼저 다 조율이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제가 보호자분들 그렇게 얘기 들었을 때 절단술을 실제 선택하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심장병이 심한 경우는 절단술 하기 어렵거든요. 그것 때문에 호흡이 가빠지거나 폐 이제 심장의 압력이 높아져서 폐수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하지만 요즘에는 심장병 약들이 굉장히 또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그런 빈도도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의학이 발전하는 게 여러 가지 종양 치료를 할 때 도움이 된다 그 뜻입니다. 환자 보호자 치유병원과 소통하고 응답하며 열린 마음과 가능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의사의 소명을 갖고 다시 한번 환자를 마주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계가 없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는 365일 24시간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합니다.